자, 이번 영상은 세부나치 키우기 덱 조합 가이드 공략 정리해봤습니다. 원거리 대 근거리 대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자, 우선 스테이지 클리어 덱 빌드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10명 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조합 구성을 해야 되고, 근거리 덱, 원거리 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같이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1 탱커에 1, 3 서포터, 나머지 딜러로 하는 편이고, 뽑기 하다가 나오는 캐릭터를 보고 뭐 근거리로 갈지 원거리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죠. 필수 캐릭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탱커죠. 녹스, 헬레니아, 챈슬러, 유니크 탱커들인데 이 중에 하나는 레전드 탱커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써야 됩니다. 확률로 따지면 헬레니아가 가장 높고 그다음 녹스, 챈슬러 순이에요. 이제 쓰다가 루크레치아나 와이저가 나왔다. 그리고 원거리 딜러 쪽에 실비아도 불사가 있거든요.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다 하시면 이제 교체하시면 되겠죠. 컨텐츠에 따라서 탱커를 둘을 넣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탱커가 확실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서포터죠. 공격 증가 서포터. 근거리는 밍미, 원거리는 하울, 에픽 등급. 치명타 확률 증가는 근거리 치확 증가는 세라, 원거리 치확 증가는 앨리스죠. 다음 치피 증가. 근거리 치피는 클로에, 원거리 치피는 노. 이런 필수 에픽 유니크 서포터로 쭉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레이첼, 아일린, 델론즈가 나왔다 하시면 그때 어느 정도는 교체해 주셔도 좋은데, 아일린은 만약 나왔다 하면은 그냥 밍밍 하울 둘 중에 하나 빼고 넣으시면 되고, 레이첼 같은 경우는 사실 세라랑 같이 써도 효율이 좋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 세라가 레이첼의 치명타 확률을 올려줍니다.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 레이첼이 모든 아군에게 치명타 확률을 올리는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델론즈 같은 경우는 치피 올려주니까 클로에 노 빼고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높은 던전에서 상대 회피율을 낮추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 클로에랑 노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델론 자체는 좋지만 좀 포지션이 겹치다 보니까 델론즈의 픽률이 조금 낮긴 합니다. 뽑더라도 잘안 쓰긴 해요, 후반에는. 자, 그럼 이제 스테이지별로 덱 조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20스테이지 이전, 10명 팀이 되기 이전이죠. 이럴 때는 딜러를 좀 많이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딜러,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딜러, 레벨 뭐 20까지 정도는 올려서 써도 손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써보다가 이제 핵심 딜러에 따라서 근거리, 원거리로 갈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을 잘 못하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올린 근거리, 원거리 뭘로 갈까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명 팀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빌드업에서 말씀드렸듯이 1탱커에 1, 2 서포터, 그리고 나머지 딜러로 구성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질문도 많죠? 무소가금인데 근거리, 원거리 뭘로 갈까요? 뭐가 좋아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초 중반부에는 유니크 딜러를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레전드가 나오기 전까지. 근데 그때는 사실 근거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캐릭풀이 좀 많아요. 이 부분은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320스테이지 이후 이제 10명 팀 덱조합이 될 때는 1탱커에 여기서 서포터를 좀 늘립니다. 3, 4 서포터, 그리고 나머지 딜러로. 여기까지도 원거리 근거리 대 같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400스테이지에서 520까지 덱조합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방치가 가능하거든요. 오프라인 방치를 주로 한다, 나는 게임을 켜놓지 않는다 하시면 이제 위에 팀과 같습니다. 1탱커에 뭐 3, 4 서포터, 나머지 딜러. 근데 난 온라인 자동 사냥도 좀 하면서 정수작도 하고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탱커 자리에 힐러를 넣고 서포터를 조금 줄이고 나머지 딜러를 넣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요리를 써서 클리어해둔 최고 스테이지에서는 이 자동이 안 되는데, 온라인 이런 조합이면 자동이 될 겁니다. 나중에 자동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게요. 그 이후 520스테이지 이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은 잠재 능력이라는 게 이제 개방이 됩니다, 이때. 근데 이 잠재 능력은 레전드 영성은 잠재를 열 수가 없어요, 명화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유니크에게 성능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딜러의 경우에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레전드 5성이 유니크 5성을 당연히 이기고, 유니크 5성이 레전드 1, 2성을 이기고요. 레전드 1, 2성이 유니크 1성 이기고, 대신에 레전드 0성이면 유니크한테 좀 밀릴 수 있다는 거. 사실 게임하다 보면 레전드 캐릭터 굉장히 쓰고 싶어요. 이 금색이기도 하고 캐릭터도 멋있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저도 그런데 잠재 개방 이후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다시 유니크 덱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승급이 안 되면. 생각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레전드를 뽑더라도 1승급, 1성은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식이죠. 그 다음 1200스테이지 이후는 여기부터 좀 어렵습니다. 상대 몬스터의 회피가 뜨기 시작해요. 아무리 딜이 세도 명중이 낮으면 이제 딜이 안 박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 딜러의 승급을 많이 할수록 명중이 올라갑니다. 그것과 그리고 명중 올려주는 캐릭터, 팀 전체 스파이크,
여기서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4서포터가 이제 되는 건데, 정리하자면 레이첼, 라일리, 플로에 혹은 노호, 그리고 스파이크 이런 식으로 서포터를 구성해야 되죠. 네, 그럼 나머지 딜러도 추천해드려야죠. 근거리 추천 딜러 초반 유니크는 스피나, 빅토리아, 헤브니아, 세인, 리, 제인 이 정도인데 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초반에 근거리가 좀 괜찮은 건데, 해당 캐릭터들 20레벨, 30레벨 요 정도로 계속 쓰시다가 레전드가 나왔다, 해당 캐릭터 에이스, 라이언, 하르말, 미샤 요런 게 나오면 이제 한두 명을 빼고 넣으시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승급이 안 되면 잠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니크를 써야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원거리 추천 캐릭은 주피, 루리, 아탈란텐 에픽이고, 그 다음에 에스파다 정도. 풀이 좀 적죠. 레전드에서는 키리엘, 오르카, 세바스찬 정도가 나오면 이제 원거리로 베이스를 잡고 이제 덱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꼭 원거리 근거리 같이 써야 되나요? 섞어서 쓰는 덱은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섞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입장벽이 좀 많이 높거든요. 보시면 일단 메인 탱커 루크레치아, 그리고 세라 근거리 치약 올려주는 캐릭, 그 다음에 전체 공증과 치약 버퍼인 아일린 레이첼, 이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픽업하고 있는 핵심 딜러 에이스 키리엘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남는 자리에 이제 근거리나 원거리 딜러 둘, 그리고 스파이크 중후반부에 넣는 거. 그 다음 치피 서포터는 근거리 쪽이 맞냐 원거리 쪽이 맞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데, 입장이 좀 높아 보이죠. 가금 유저분이고 캐릭 풀이 많은데 승급도 좀 많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근데 계속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1탱커에 3, 4 서포터 또 나머지 딜러로 해서 어느 정도 좀 통일하면서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요. So can we just slow down?